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는 하나부터 끝까지 쉬운 쪽은 없었고요. 다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여러 면에 있어서. 그런데 어떤 걸 생각해보면 아까 유치님이랑 작가님이랑 뭐다 얘기를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마리키리라는 실존 인물과 라중걸스라는 실존 사건들 호불호 짓다 보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보시다 보면 저희 모든 배우의 인물들이 다 능동적인 사람들이거든요. 그 인물들이 부딪혔을 때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디까지 진실을 수용하고 어디까지는 허구로 하고 할 것인지 그 선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사실이야. 라줌을 발견하고 마리키리라는 그 인물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대단한 인물인데 안느라는 뭐 루벤, 뭐 라중걸스라는 모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그 사람이 흔들리고 선택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조금 해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또 그게 보여졌을 때 아까 기자분이 질문해 주셨지만 보셨을 때 그래서 마리키리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위대하고 멋있는 인물인데 저건 뭐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하나하나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. 안느가 더 능동적이어질수록 마리키리랑 더 사건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마리키리가 더 흔들리는 사건이 커지기 때문에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임상실험을 선택하는 마리가 더좀 관객들로 하여금 오해를 사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보이지 않고 마리키리라는 인물이 더 이유가 있게 직진하고 갈수 있을 정도로 사건을 막 저희끼리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어요. 그래서 배우분들, 뭐 스태프분들, 창작진분들 다 고생을 많이 했고요. 보여졌을 때 어떻게 보여졌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무대 위에서 많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저희가 그거를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대중적인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물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. 뭐 언니들은 한번 공연 끝나고 나면 온몸이 다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그만큼 단단하게 서 있으려고 노력하고 저희도 하나하나 마리키리에게 해가 되지 않되 저희끼리 목소리를 내고 또그 숨겨진 또 다른 문제들이잖아요.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마리키리와는 상관없이 또 이건 어느 전 세계적으로나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더 얘기를 해서 관객들에게 더 공감대를 사고 그런 것들을 쌓기 위해서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. 네.